저 3번. 3번이요? 네, 가짜일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노래 못 부를 것 같아요? 너무 확신에 찼나? 뭐라고 말해야 돼요? 들켰죠. 아, 맞아요. 저 3번이 아니에요. 맞죠? 네. 어? 와! 와, 효성 씨. 보컬 트레이너를 지목한 사람이 효성. 그리고 정신의학 관상학 세 분인데. 또 효성 씨 또 두 개 따봤죠. 아직 기뻐하긴 이르지만. 와. 어렸을 때 저는 100m 했었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반대표로 개주 이런 거 있죠? 네. 도망갈 일은 만들면 안 되겠네요. 도망갈래요? 쫓아갈 수도 있어요. 아, 그니까. 너무 센스 있잖아. 그러네. 너무 센스 있다. 좀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네. 여성분이, 그렇죠? 네. 네. 지금 약간 좀 흔들리고 있어요. 재밌어. 여자분이 센스가 있어. 아, 캠핑은 그 봄이나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친구들이랑 캠핑 다녀요. 장비랑 막 다. 네, 장비를 구매를 해가지고. 제대로지. 백패킹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큰 가방 메고. 네. 네. 우와. 그래서 초경량 텐트랑 이제 좀 구매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산에서 진짜. 그냥 산은 아니고 좀 휴양림 같은 데가 있어요. 네, 그런 데 가가지고. 저는 그냥 산에 그냥 아, 가셔가지고. 산에... 자연인처럼. 멧돼지만 할 수 있는데. 완전히 보장된 곳으로만 다닙니다. 네. 안전하게. 네. 야, 근데 정성학 선생님께서 남자분이 자연 좋아할 것 같다라고 네. 아까 말씀하셨었는데. 신기하네요. 이지혜와 관련된 것 중 가짜인 것은? 이거 좀 저도 쉬운데요? 그래요? 네. 쉬워요? 네. 3번 아니에요, 개그 동아리? 내가 뿌리가 너무 많이 말했나? 어떻게 바로 알지? 대박! 됐어! 정성! 진진가의 여왕이 탄생했습니다. 아니, 의상도 뭔가 남달라. 뭔가 의상도 남달라. 어떻게 해? 와, 이거 진짜 직감이 맞았다, 직감이. 그러니까 이제 방송학의 대가가 되신 거예요. 오히려 방송학 쪽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하도 여태까지 꼬았기 때문에 이번에 안 꼬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 걸 찍었어요, 그냥. 그렇죠. 이야.